귀수가 이야기의 시작이었죠. 신의 한 수라는 그 세계관 안에서 만화적 채색과 무협지 같은 고수 교육안에 승부에 초점이 맞췄던 것 같아요. 신의 한 수에서 교도소에서 맹기를 두잖아요. 그 옆방에 있던 정우성 선배에게 바둑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귀수입니다. 맹기 바둑은 바둑판을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두는 거예요. 마음으로 좌표를 통째로 다 외워서 백신우스도 못 봐?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토끼라는 바둑을 두거든요. 제한시간 5분. 지면 자기가 이길 때까지 다음 판돈을 두 배로 올리고 동의 물, 판돈 빵, 시간 5분. 사석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바둑돌이 몇 개가 죽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물체적 행위를 가하기 위한 게 목적인 투명알로된 일색 바둑을 상대방의 과거들이라든지 시구를 지르면서 개하게 만드는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냐. 각각의 캐릭터에 맞춰서 프로 기사님들과 함께 연습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잘 못 떠도 재밌는데 잘 틀면 얼마나 재밌을까. 상대방의 성격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그 손맛이 짜릿짜릿한 거예요. 되게 정적인 대화씬인데 바둑판 안에서는 막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상업 영화의 바둑으로서 정점 아닐까. 한판의 바둑이 우리 인생 같다는 주제적인 면을 귀수의 여정 속에 녹여내지 않았나. 저도 선배님의 말죽거리 잔혹사나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액션에 대한 열정? 와 선배님 관리하시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느낀 게 많고요. 액션을 너무 잘해요. 트레이닝을 했을 때 하루 이틀 정도여야 되는 시간들이 2시간, 3시간 만에 합을 다 풀었어요. 거꾸로 매달리는데 배에 바둑판이 있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체중 조절도 좀 하고 저 자신한테도 영화 주인공처럼 수련해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바둑처럼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것도 계산되어 있지 않은 액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골목길 액션은 액션이 펼쳐질 수 있는 좁은 골목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대를 맞닥뜨리는 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힘을 찍혀든다고 우리가 급할 필요 없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제되어 있고 힘 있는 액션을 찍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했고 명암 대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신이 화장실 액션 신인 것 같아요. 신의 한 수 기수편의 화장 컨셉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주무공장 액션이 제일 힘들어 했거든요. 1편에 냉동창고에서 싸우잖아요. 주무공장은 반대로 뜨거운 냉동고라는 설정에서 싸우자 어떻게 하면은 실제로 타격을 하거나 맞은 것처럼 나올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실터치가 좀 많았어요. 굉장히 빠른 전개와 화려한 액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밌는 액션 맨 처음 만났는데 레퍼런스 영상을 해주셨어요.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셨거든요. 준비 과정에서 느껴지는 리스펙이 있었죠. 되게 과감하더라고요. 결단력도 되게 좋고 명확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오케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많이 의지가 됐던 감독입니다. 감독님께서 정선당을 생각하는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감정들이 올라와서 눈물이 났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교감했던 걸 떠올리다 보면 저도 이제 모르게 그 감정이 자꾸 빠져들다 보니까 우리 감독님은 눈물 많아요. 감독님의 열정이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주연 선배님이 사과 거두면서 먹는 장면인데 침을 흘리시면서 뱉는 게 있는데 와 정말 웃음 못 참겠더라고요. 아유 제발.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잘 하시죠. 좋아. 우리가 주연인 영화라 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여러 장르가 있으니까 인생의 활력을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스타일리시한 멋있는 영화를 원하신다면 사활을 걸고 만든 영화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